자, 이어서 무대에 오르고 계시는 그룹은요, 엑소 여러분들입니다. 자, 엑소 여러분들은 오늘 블랙으로 저렇게 멋있게, 네, 대부분 시상식들이 다 블랙으로 차려입는 경우가 많죠. 네네. 근데 엑소 같은 명들은 이렇게 골드나 화이트를 입어도 굉장히 멋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오늘 화이트 타이를 또 이렇게 맞춰갖고 오셨어요. 네. 보니까 멤버 중 찬열 씨가 카이 씨와 이상봉 디자인의 패션쇼 모델로도 서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데뷔 때부터 각광받던 신인입니다. 자, 올라오시네요. 네, 자, 우리 엑소 여러분들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무대 위에 잘 서주신 다음에 저희 멋있는 사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부터 갈게요. 아, 역시 엄지 손가락을 들고 굉장히 기념을 좋아하시는데. 조각들. 자, 아, 저희가 인터뷰를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로 바뀌어주시고요. 자, 어휴, 아유, 인원이 너무 많아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하시네요. 이돈이 너무 많은데, 네. 한 명 한 명 이렇게 잘생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이게 가능하지? 네, 신기합니다. 자, 우리 육성으로 여러분들의 인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위아 우와, 안녕하세요, 엑소입니다. 아, 김창호 좋네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소녀 팬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겠어요. 다 계시네요. 그렇죠, 여기 다 있네요. 예. 네. 오, 종합 선물 세트. 네, 예. 네, 네. 자, 질문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엑소 평균력이라는 조합이 있는데 본 적 있으세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죠. 아, 네, 죄송합니다. 엑소 평균 얼굴이라는 합성 사진이 있는데, 아, 네. 이걸 본 적 있으신가요? 아, 네, 있습니다. 네. 그 사진을 봤는데 평균 얼굴이라고 하면은 다 조금씩 얼굴이 있다는 얘기인데 누굴 가장 닮았던가요? 전가요? 아, 본인이 물어 네. 엑소의 평균치 얼굴이라고. 자,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유닛을 나눠서 한국과 중국을 더불어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자, 우리 TV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해외 팬들 중에서도 또 중국 팬들에게 네. 저희가 좀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大家好,我们是 EXO. 这次非常荣幸可以参加 SBS 这次活动,然后呢,也希望大家多支持我们,我们继续努力的,谢谢. 네, 좋은 말이었습니다. 네, 예. 멋있는 말이었습니다. 참 멋진 고마운 말입니다. 말이었고요. 예. 엑소K는 바로 이 SBS 인기가요에서 첫 데뷔 무대를 가졌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무대에 선 소감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2012년은 저희 엑소가 데뷔하고 또 많은 분들께 엑소 음악을 들려드린 뜻깊은 해인데요. 근데 이렇게 또 올해 연말에 선배님들과 한 무대에 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기쁩니다. 네, 뿌듯합니다. 자, 같은 무대에 오늘 오르는 선배들 중에 롤모델을 네. 꼽을 수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먼저 옆에 계신 알렉스 선배님. 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무대를 저로는 무대를 꾸미지 않기 때문에 네, 아, 어쨌든 영광입니다. 많이 들었어요. 네, 네, 네. 네. 제가 나이가 좀 많이 들었죠. 네, 네. 고맙습니다. 많은 선배님들이 저희 정말 롤 모델입니다. 네, 네, 네. 앞으로도 그런 롤 모델 선배님들처럼 멋있고 훌륭한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멋진 아이돌로 계속해서 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무대도 굉장히 기대하겠고요. 앞으로도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우리 엑소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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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위아 무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